4, 3, 2, 1. 속보. 큰 생을 살기 위해. 도파민에 절여진 인생을 도파민으로 변화 중.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45RPM 즐거운 생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긍정적인 생을 살기 위해, 긍생을 살기 위해 도파민에 절여진 인생을 독파민으로 변화 중이었습니다. 2024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Z세대가 뽑은 키워드가 공개됐는데 거기 등장한 키워드가 긍생 그리고 독파민이었습니다. 자기 개발에 힘쓰는 갓생을 살려고 노력하기보다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즐기려는 인생, 그것을 긍정적 인생, 그래서 긍생이라고 하고요. 이런 긍생을 살기 위해 도파민을 실현합니다. 도파민이 아니고 독파민. 다양한 공간에서 독서를 즐기면서 간접적인 재미와 쾌락을 찾고 충족하는 거. 예,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것도 신기한데 어쨌든 독파민. 처음에는 이제 뭔가 독이 가득한 그런 느낌인 것 같지만, 예, 독서를 하는 그 도파민. 뇌가 가장 사실 최적화되어 있는 그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예, 러너스 하이 그리고 도파민 이런 것들. 아무튼 긍생을 살고 싶다. 배텐 청취 또 배텐 땡튜브 보기가 은근히 긍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독서하듯이 배울 것도 많고 또 약간 은근한 도파민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은 한 주 쉬고 돌아온 이종범 작가와 N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N 성향인 저희 둘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에 과몰입하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아무 말 토크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 생방송 보고 싶은 분들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으로 언제든 참견 부탁드립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9358님. 대구에서 강화도까지 가서 골대녀 챌린지 리그 개막 경기를 직관했습니다. 역동적인 경기를 볼 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요. 그리고 배디가 상상 이상으로 풍채가 엄청났어요. 보이는 느낌으로는 세 자릿수 몸무게는 충분히 넘겠다 할 정도로 대형 곰 같아서 감탄사만 뱉었네요. 그랬나요? 자, 어쨌든 챌린지 리그에 이제 또 K리그 팬들이 직관 오실 수 있게 돼서 서포터들이 아주 든든한 응원을 또 직관했습니다. 저도 많이들 즐거워하셨던 것 같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5022님. 10시부터 배텐 들으면서 운동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됐어요. 시간도 잘 가고 좋아요. 운동 메이트 배텐 오래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운동과 이제 결부시키면은 굉장히 듣기 좋은 방송이죠. 또 템포가 있고. 예. 8533님, 오늘부터 건강상 걷는 걸 자제하려고 했는데 걷기가 습관이라 2만 보 넘게 걸었네요. 커피만 디카페인으로 바꿨어요. 걷는 걸 자제하려고 했다? 그래요. 뭐 이렇게 어디 관절이나 이런 어디가 좀 안 좋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더운데 걸어서 좀 힘들어지셨는지. 2만 보. 와. 엄청 건강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 자, 9775님. 이번 주말 수원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 응원하러 목동으로 원정 갑니다. 바로 근처에 SBS가 있던데 배디가 생각하는 목동에 오면 이거는 꼭 먹어야 한다라는 음식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사실 뭔가 풍요 속의 빈곤 같은 목동이 뭐 웬만한 것들은 다 분점들도 있고 먹을 데가 괜찮은 데들이 있는데 막 어마어마한 원조 맛집 이런 것들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대합탕 수제비 아니면 그 족발 아니면 감자탕 요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만 먹으려고 얘기 안 해준다고 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를 함께할 뿐입니다. 파워 엔들이 인정한 파워 엔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올림픽 가기 전에 뭐 한 달 정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예, 원래 지난주에 보는 거였는데 네. 몸이 좀 안 좋아서 결근을 하셨거든요. 아,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한 5일 정도 격리를 했어요. 6일 정도. 코로나. 일주일이 예. 날아가 버렸어요. 딱 정확히 이 지난주 베텐에 오는 날 아침 정말 분위기가 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정확히 양성이 탁 떠버려가지고 아 그렇군요. 바로 부랴부랴 저희 작가님께 연락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증세가 좀 심하더라고요. 증상이 좀 있었나요? 나이 때문인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열이 많이 나고 목이 엄청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주 누웠다가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번엔 독하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아 그래서 놀러오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잘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예. 아무튼 많은 분들이 근데 그 정혜 유재 씨 한 거 듣고 한 주만 더 아프면 안 될까 이런 반응을 같이 보이는 그쵸. 거 보고 아플 필요는 없지만 같이 하는 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좋아 얘기가 많았고 여러분들 마음 잘 알았습니다. 예. 어떻게 근데 상상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모니터 하셨을 것 같은데. 잘하던데요? 확실히 그래요? 전혀 다른 두 분을 모셔놓으니까. 이 베디하고의 티키타카도 좀 더 다이내믹하고 음흠. 저는 예전에 제가 지혜 씨가 돌이 되고 싶다고 얘기한 걸 들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예. 술 취한 상태로 들은 기억이 있어요. 아. 들을 때도 약간 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싶었는데 그걸 생방에서 다시 들으니까 한 번 더 유지혜 씨의 속이 참 궁금해요. 어떤 사람인가. 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튼 그 특이한 상상력을 또 가진 두 사람이었고 그렇습니다. 예. 저하고 하는 거랑은 또 사뭇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터령 아프진 말고 그냥 집에만 있으라고 하신 분 있고 그게 하차 아니에요. 이제 하차이란 말을 이상한 식으로 들려하시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예. 뒷북이지만 스페셜 네. DJ들과의 N사세에 굉장히 만족했다. 그래서 그렇죠. 넉살, 김풍, 배성재 누가 더 N 성향이 강합니까? 제가 보기에 N이 가장 강한 건 배성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가장 승차감이 좋고 예. 알아서 자율주행. 이 코너가 정말 신나게 갑니다. 네네. 근데 김풍은요 예. 자율주행이긴 한데요 급발진이 껴있어요. 아 그래요? 자꾸 내가 원하지 않은 대로 차가 돌진한다 그래야 되나? 아.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네. N의 성향은 배성재, 김풍, 넉살 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넉살이 은근 S 쪽인가요? 넉살 씨는 저랑 하는 게 그냥 마냥 편하고 좋아서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그냥. N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나랑 하는 게 좋아서. 코터 형이랑. 네, 코터 형이 좋아가지고.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78들 이 최악의 세대들이 사실 그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근데 정말 막 나가시더라고요. 저하고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 N이 본업인 웹툰 작가 만화가 두 명을 앉혀놨더니 아주 방송에 흥미진진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했어요. 예. 7944님 지인들은 작가님이 휘슬러라는 걸 잘 알 텐데 휘파람으로 결혼식 축가 부탁받은 적은 없나요? 저라면 피처링으로라도 쓸 텐데 아쉬워요. 한 번 있어요. 아. 제 처제가 결혼할 때 진지하게 처제가 예술 쪽 일을 하거든요. 예. 형부 해주면 안 돼요? 그런데 아, 휘파람 축가를 휘파람 축가를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했어요. 피처링도 아니고 혼자 단독 그렇죠. 휘파람 공연을 그랬는데 아내가 그렇게 단호한 얼굴을 제가 결혼한 거 처음 봤어요. 하객들에게 신뢰야. 나 그래도 프로인데 예, 예, 나 싱글도 냈고 뭐가 신뢰라는 거죠? 신뢰 포인트가? 모르겠어요 그걸.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아내가 단칼에 잘라서 이거 아쉽네. 그러니까요. 처제도 아쉬워하고 저도 아쉬워하고 명장면 한번 나올 뻔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하객 뭐냐 하객 중에 누구 하나가 웃잖아요. 휘파람 연주가 웃을 때 절대 안 나와요. 광대가 웃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긴 해요. 뒤돌아서서 해야 돼. 뒤돌아서서 그때 사실 어르신들 이제 부모님들 그쵸, 세대에서는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이런 것도 하나 이러실 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리스크가 있는 제안이긴 했다. 네. 야 이거 도전적인데.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한번 보고 싶네요. 맞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휘처링이면 네네네. 사실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데 그쵸. 단독 리사이틀이다.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나중에 넉살 씨 신보 나올 때 어떻게 한 마디라도 슬쩍 끼고 싶어요. 아하. 아니 전 라이브를 보고 싶습니다. 라이브요? 예. 베텐에서 항상 라이브 하지 않습니까? 아, 베텐에서 가장 많이 하죠. 그럼 만약에 축가를 실제로 처제 거를 했다. 네네. 어떤 곡을 하려고 그랬어요?
고민을 할 틈이 없었어요. 네.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제안이 나온 순간 고민하려면 그렇죠. 아 바로 정말 0.5초 만에 하객들에게 실례야. 어떤 곡이 좋을까요? 휘파람 글쎄요. 뭐가 좋을까? 일단 뭐 제 그 파리에서 무사 귀국. 그렇죠. 축하송 하나 좀 오랜만에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네?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뭐 라마르세이즈. 이게 뭐야? 어려운 거 안 돼요. 프랑스 국가. 아, 나 몰라요 그 노래. 올림픽 찬가. 그 노래 몰라요.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럼 애국가라도 좀 해주세요. 뭐 갑자기 대한민국 바람... 왔으니까. 아 애국가를 예. 이런. 나 진짜 처음. 귀환송. 와 에코 주세요. 진짜 하라고? 아 잘. 네. 곡을 바꿔도 됩니까? 네, 해주 바꿔주세요. 이미 온지좀 됐으니까. 아, 또 프랑스에 대한 떠올 제가 샹젤리제 거의 못 갔던 오샹젤리제. 오샹젤리제 할게요. 예. 에코 자. 주세요. 짧게. 나 다시 그냥 프랑스 돌아간 것 같은데. 아, 프랑스 갔죠. 제가 이번에 프랑스에서 진짜 죽도록 일만 하느라고. 그러니까요. 에펠탑도 제대로 못 보고. 아, 진짜요? 샹젤리제 거리도 제대로 못 걸었어요. 아, 정말 일만 하다 오셨구나. 근데 지금 나를 샹젤리제로 보내주네. 그렇죠. 이게 정말 딱 그 나라로 가는 예. 샹송이 어울려요. 완전 외노자로 일하다 왔는데. 저도 여기서 외노 취급 당하고 외노자를 위로하는 건 휘노자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코너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주세요. 네 잘 아시겠지만 늘 이 코너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여러분들 사연으로 주시면 저희 N성향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를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저희가 정말 쓸데없는 수다를 떤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겠다라고 답을 내려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연을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사연은요. 최진기 명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상하체가 분리가 가능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원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상체는 계속 그림을 그리고 하체만 움직여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거죠. 편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노예같이 일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탈부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탈부착이 가능하다면 상하체만 네.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머리도 좀 떼어놓고 싶고. 저는 이제 뭐 팔도 다. 팔도? 종합적으로. 팔을 떼면 사실 좀 너무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즐겨하는 게임이 있다. 자동사냥 걸어놓고. 팔만? 무한 클릭 시켜놓고. 아 그래도 도파민은 머리에서 분비돼야 되는데 팔만 거기서 일하고 있으면 그야말로 노동 아닙니까? 원래 게임 중에 는 그 큰 도파민을 위해서 약간의 노동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루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딱 해놓은 거. 근데 이쯤 되면은 몸이 약간 그 원피스에 나오는 그 캐릭터 아시죠? 버기. 버기. 몸이 잘리면 다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 똥똥한 친구. 그 광대 같이 생긴 친구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있습니다. 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러닝머신을 뛰어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너무 싫어요. 달리기는 그나마 나은데 러닝머신은 전 주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아주 긴 분량의 뭐 드라마 같은 것들을 러닝머신하고 붙여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음흠. 근데 이렇게 분리가 되면 나 할 일 하고 있고 그동안 다리 가서 뛰고 와 이럴 수 있잖아요. 운동은 좋죠. 그건 약간 그 그러면 뭐 네. 코어는 무너진 거네요. 아, 코어는 다 무너지고. 아 그치 두 개가 이제 붙는 부분. 다리만 다리 운동만 하는 거네. 아, 원래 건강은 하체부터입니다. 저는 상하체 분리는 사실 크게 네네. 그렇게까지 수요가 없고 네네. 일단 머리와 몸을 만약에 분리해서 그러니까 딱 일단 하나 분리하고 싶다면 머리와 몸. 아니 관공 왜 머리만 오셔서 되는 건데? 네, 저는 수금만 따로. 아니 왜 그거 따로? 수금만 따로 해가지고 어디 이제 약간 보낼 수 있게. 뭐 보낼 수 있게? 예. 우편으로 헤드 투어라는 거 제가지고 네. 머리들만 여기저기 이렇게 그 껴가지고 네.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전 세계를 투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루즈 유람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좌석이 아주 작아가지고 예, 마치 그 납골 땅에 있는 칸칸처럼 좌석이 돼 있고 그렇죠. 거기 얼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회전하면서 자전하듯이 그래서 여기저기 네네. 세계 도시 시티 투어를 네네네. 싣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몸은 뭐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뭐 뭔가 출석을 하든 진짜 그로테스크하다. 예. 예. 거기서 이제 배식할 때는 와가지고 다 하나를 이렇게 먹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님들한테. 예. 야 근데 그 크루즈는 정말 공포스럽네요. 왜요? 손님들의 머리로 가득한 좌석들이 이렇게. 아니 저는 되게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네. 우와 막 그 리액션하면서 되게 그 행복한 관람일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휴가의 풍경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휴가철이 됐어.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 가면 목 없는 몸만 다 앉아 있는 거야. 그렇죠.
전부 다. 얼마나 좋아요. 말대꾸도 안 하고 일만 하고. 뭐가 좋아요. 떠들지도 않고 담배 피러도 안 나가고. 야 대단하다. 예. 양쪽 다 무서운데요. 휴가 간 머리 쪽도 무섭고요. 남아있는 몸 쪽도 무섭습니다. 이게 너무 고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이제 예쁘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마치 이렇게. 이렇게 얼굴을 해가지고 네. 왕관도 씌우고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뭐 여러 투어 상품들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머리가 선글라스도 쓰고 아 근데 머리가 아 그 꾸며주면 안 무서운 거예요? 예? 꾸며주면 안 무서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밑에, 밑에를 이제 너무 그 수급처럼 보이게 하지 않게 아 가상의 어떤 더미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아, 이토준지도 울고 갈 배터리라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대단하다. 아무튼 예. 어떻게 뭐, 원하신다면 머리와 몸 그렇죠. 아무튼 원하는 쪽이네요. 머리만 타면은 사실 네. 그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가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다 이코노미로 타면 됩니다. 저, 아 그죠. 왜냐면 예. 공간을 많이 찾자니까 요즘 그 유류비도 엄청 올라고 항공에. 어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설정에 문제가 생기네요. 예. 그렇게 섭취한 건 어디로 갑니까? 예? 섭취한 것들은 어디로 가요? 아, 그건 이제 원덕으로 가나요? 예. 거기는 N의 영역이 아니죠. 아 그렇죠. 예. 그건 아. S의 영역이고. 여기서부터 약간의 과학적인 거 김풍 작가님이면 또 이제 한참 간다 이제 여기서. 아무튼간에. 뭐 근데 들어보니까 다들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거 왜냐면 다들 이제 그 랜선으로 네네네. 혹은 이제 방송으로 네네. 전 세계 뭐 세계 기행 이런 것들 방송 보시면서 대리 만족을 하시는데 네. 어? 내 머리만 보낼 수 있다? 야, 전 방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배텐이다. 아니면도 아니면 몸의 생존을 위해서 네네네 더 고어하게 아니야 아니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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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코 귀만 보낼까? 아니야 아니야 그 지점 절주선에 먹는 건 안 돼요. 절주선의 위치가 식도락, 잘못됐어요. 식도락 옵션 빼면은 눈 코 귀 부분 아니야 거기서 잡으면 거기서 자르면 안 돼요. 예. 어 그럼 만약에 뭐 이렇게 늦잠을 잤다 그 배디가 늦잠을 잤어요. 아 늦잠이 아니라 늦었어요 방송에. 그러면 이제 퀵으로 머리만 보내서 방송이 시작되는데 여기 배디 얼굴만 와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쁘지 않다고 네, 고만하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은 상하체 분리도 사실 끔찍하죠. 그렇죠. 예. 근데 상하체 근데 다리만 있을 때는요, 유틸리티가 문제가 좀 있어요. 원래 할 게 없어요. 원래 센 그룹이 전자바지? 어, 그게 뭐예요? 그게 몰라요? 뭐예요? 원래 센 그룹이 안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거기 전자바지 에피소드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에피소드 하체 가지고 그 펭귄이. 나 몰라, 몰라요. 그럼 아, 다음 거 갈까요? 네, 다음 거 가야 될 것 같아요. 고경호님께서 30대 후반이 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만약에 50대지만 직업, 자산, 가정, 자녀까지 성공적으로 이룬 나와 20대지만 젊은 나이가 제일 큰 강점인 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나를 선택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성공과 젊음 둘 중에 하나. 근데 20대로 가면은 50대는 이제 뭐 빌어먹는 거예요? 나중에? 아 뭐 그건 아니고 이제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예. 아, 그러니까 불안 아직 그 정해진 게 없는 미지의 세계 대신에 젊음의 20대 그리고 잘 누적시켜가지고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놓은 50대 근데 요즘은 50대도 두 가지 옵션이 반드시 붙어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해결해야 될 게 50대라면 집이 있느냐 여기 있잖아요. 집 있어요. 집이 있어야 돼요. 직업, 자산, 만족할 만한 만족할 만한 뭐 예를 들어 강남 집이라든가 그렇죠. 자산에 집이 들어가요. 예. 차도 들어가요. 예. 그리고 유동성 자산 이게 다 들어가요.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차이가 크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뚜껑 있느냐? 뚜껑 이 중요하죠. 네. 아 중요한 머리. 근데 20대가 없을 수도 아 아닌가? 네. 네. 그거는 이제 물론 20대도 있다는 조건에. 그렇죠. 그렇죠 20대는 그렇죠. 군대 해결했느냐? 군필이다.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군필. 근데 이제 군필도 사실 여러분 제대했을 때 그 허무한 감정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제대한 다음에도 막막합니다. 사실 일주일 기뻐요. 기억나시잖아요. 네. 내가 군 노동에서 해결된 그 해방된 느낌은 있지만. 남은 게 없어요. 2년 그러냐, 동안. 왜 그러냐면 제대한 순간 기쁘잖아요. 근데 제대하기 직전까지 나는 한 세계의 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청년일 뿐입니다. 미군 제대했을 때는 어때요? 똑같아요. 한국군들 모여 그 카투사들 한국군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사 격려하고 인사하고 나가죠. 그럼 이제 미군들 와가지고 친한 친구들 있으면 와가지고 이제 인사. 뭐 이렇게 복지 같은 게 없나요 따로? 무슨 복지야? 뭐 미국 의전 미군, 이런 거요? 미군은 이제 뭐 제대했을 때. 없습니다. 없어요. 아 물론 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군보다 PX가 크니까 깡통햄 주냐고. 명절이야? 저는 피자 타코를 많이 먹었어요. 아무튼간에 어떻게 지금 이제 곧 있으면 50대예요. 그렇죠. 우리 둘 다 아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남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50대 그리고 20대. 저는 50대. 저도요. 왜냐면 저도 그렇고 배디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아 나이 먹어서 이제 큰일났다. 우리 뭐 인생 접혔다 이런 느낌 아직 없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뭐 50대가 됐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야 50대가 예전 네. 50대보다 훨씬 또 젊고 건강하고 네, 그렇죠. 앞으로 수명도 훨씬 길어지고 뭐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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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히려 좀 전통적인 느낌의 예전의 50대를 한다 하더라도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대가 겪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 오히려 군대가 네네.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거기다 오히려 네. 밥 주고 뭐 정해져 있으니까. 저의 20대도 되게 막막하게 느껴졌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20대. 물론 이제 제가 맞아. 그들의 인생을 제대로 투영할 순 없지만. 네네. 진짜 힘들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전공생들 보면은 다 이제 20대 초반 중반이란 말이에요. 네네. 정말로. 어지간한 멘탈 없이는 힘들어서 괴로워합니다. 네. 그걸 보고 있으면 50대가 낫지 않나. 만약에 20대가 되면은 저는 네. 진짜 뭐 되게 다른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뭐 진짜 뭐 다른 나라에도 한번 가본다든가. 아 그런 얘기요? 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스포츠캐스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캐스터는 사라지는 겁니까? 아 중계가 또 암흑기가 되겠네. 아 그러니까 중계에게 큰 별이 사라지는데. 예. 아 그럼 20대 50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쉬워요. 20대 60대. 20대 60대? 네. 조건은 똑같아요. 군필 20대하고요. 가진 거 다 가진 60대예요. 60대는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아, 그 20대야 55세. 응? 55세? 네. 55세면 가능해요? 55세가 날 것 같은데. 아, 60대면 좀 고민되네요. 그 사이 어딘가군요. 아, 이거 고민시킬 만한 질문은 원래 20, 50은 안 돼요. 요즘같이 오래 사는 시기에는 20대와 60대 후반 이쯤으로 해줘야지 고민이 정말 됩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막 90살, 100살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20대 지금 지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지식입니까? 아니면 뭐 어디 그 주식 그 패턴 주가 변동입니까? 그거 그냥 재벌집 막내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귀 아니에요 회귀. 네. 그때 가면 뭐 그 뭐 땡땡 주식 사야지 뭐. 그렇죠. 그건 안 돼요. 그건 자, 안 됩니다. 여러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행동까지 찾아드립니다. 네. 해답까지 찾아드립니다. 네. 아까 보니까. 너네들 네. 답을 찾아주진 않잖아라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해답은 찾아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라면 어떻게 할까? 요거 네. 궁금해서 들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음은 가볼까요? 지재우님께서 보내셨어요. 딸 바보의 반대말을 딸 천재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반대말이 없는 단어들의 반대말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밥도둑 꽃미남의 반대말은 뭘까? 발등의 불처럼 급한 일의 반대말. 즉 미뤄도 상관없는 일은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외에도 단어를 몇 개 더 보내주셨어요. 뭐 청개구리의 반대말, 뭐 손톱 밑에 가시의 반대말 이런 거. 근데 밥도둑의 반대말은 이미 많이 퍼져 있잖아요. 밥경찰? 밥경찰. 네, 정말 인기 없는 그 반찬. 밥경찰. 밥경찰 대표적인 반찬이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콩자반 이런 거 있으면 잘 뭐 그래요? 손 잘 안 가요. 저는 숟가락으로 퍼서 먹는데. 아 그래요? 네. 밥경찰. 저는 밥경찰이라는 것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네요. 예, 고수 정도. 고수. 고수는 이제 밥경찰이라는 반찬 종류가 아니라 이제 뭔가 향신료니까. 그 밥도둑에도 급이 있다면 배성재 DJ의 어떤 식탁 위에는 거의 대도예요. 저는 대도. 거의 무법천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거의 뭐 갱스 오브 뉴욕이죠. 그그 예. 그 모든 것이 밥도둑이다.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예. 무법지대. 도둑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모든 사람이 밥을 훔쳐갈 수 있는 그 밥상 아니겠습니까? 꽃미남의 반대말은 뭘까요? 꽃미남. 꽃미남의 반대말? 꽃미남은 좀 어려운데? 이건 그냥 이게 수사. 꽃미남의 반대말은 그 함정이에요. 네. 방송적 함정. 그렇죠. 이건 예.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약간 우리 피디님 새 수트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싶을 때 답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그렇죠. 발등의 불 같은 급한 일의 반대말. 미뤄도 상관없는 일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미뤄도 상관없는 일. 발등의 불. 네 발등의 불? 그렇죠. 네 발등에 불 남의 발등에 불이면은 사실 느긋하게 누워서 지켜보는 거죠. 그때 이제 팝콘 시켜야죠.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천천히 보는 거죠. 아, 실제로 이건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그 웹툰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작업할 때 마감이 오늘인 작가들의 테이블은 따로 빼놨거든요. 거기는 이제 수다도 안 떨고 작업을 엄청 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테이블들은 그들을 보면서 남의 발등에 불처럼 구경하는 게 아주 꿀잼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알바야? 그렇죠.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청개구리의 반대말. 청개구리는 이제 뭐든지 시키면 반대로 하는 사람인데 시키면 고지고대로 바로바로 말을 듣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고분고분하게 그럼 졸개 아니야 졸개? 졸개잖아. 부하 근데 이제 청개구리 부하들 중에서 졸개들 중에서도 청개구리 같은 졸개들이 있으니까 그 청 그거 아세요? 빨주 노연녹 청판암 보자 그거 아세요? 뭐예요? 그 색상환
미술 시간에 배운 거. 아, 그 보색. 보색. 예. 청의 보색이 빨이거든요. 빨간색? 빨개구리인가? 빨개구리. 홍개구리. 홍개구리인가? 개구리여야 되나요? 오히려 개구리도 뒤집어야 되면은 개구리의 반대는 뭐예요? 개구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개구리의 반대.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개구리, 이거. 개구리 소년 왕눈이 시절로 보면은 반대면은 뱀이잖아요. 도롱뇽이나 뱀. 도롱뇽이나 뱀 같은 거죠. 메기. 메기. 이게 반대일까요? 개구리. 홍매기? 이상한데요. 올챙이? 올챙이는 개구리의 반대말이 아니죠. 개구리의 과거죠. 배성재 반대말은 어린 성재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반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인간이 돼 있어요. 아, 뭐 반대 인간이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런 거 잘하는 게 침착맨인데 사실. 침착맨님께서 이런 거 잘하시거든요. 입에 착착 감기는 말 잘 만드세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침착맨님의 머리에 대뇌에 이 부분이 좀 발달을 많이 했어요. 생명의 어떤 반대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화하는 분이 계시고요. 예. 자 그러면 다음 거. 삼겹 뱃살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도 늘 요요를 고민하는 사람인데요. 만약 살이 어느 한 부위만 찐다면 어떨까요? 10kg이 쪘을 때 그 살이 엉덩이로만 가거나 발바닥으로만 가거나 아무튼 적당히 숨길 수 있는 부위로 몰아넣을 수 있다면 지금처럼 다이어트 고민을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 살이 찌는 양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배디께서는? 저는 뭐 일반적인 분들이랑 비슷합니다. 얼굴이 제일 먼저 찌고. 아 그래요? 예, 얼굴이 먼저 찌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제 배나 뭐 이런 쪽으로 간 다음에. 일반적으로 얼굴이 마지막 아닙니까? 얼굴이 마지막인가요? 얼굴까지 통통해졌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는 다 만석인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얼굴이 말석입니다. 아 내가 거꾸로 알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항상 항상 그 최종 단계로 쪘는데 이제 시작인가라고 착각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좀 더 먹어도 되겠지라는 판단한 거구나. 그럼 이제 시즌 2예요. 그때부터 빠지는 게 반대잖아요. 그렇죠. 얼굴부터 빠지죠. 반대, 얼굴부터 빠지는 거고. 그래가지고 수척해지면 사람들이 금방 알지만 아 완성돼 있었는데 내가 아직 미완성이다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그렇죠. 얼굴만 빠져놓고 아직 뭐 내장 비만 다 있는 거지. 아 그러네. 네, 최종이었구나. 저는 사실은 살찌는 부위를 선택할 수 있으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나 베디 같이 키가 큰 사람들은 살을 수납할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어느 한 곳에 몰아주면 그때부터 살찐 게 티가 납니다. 배라든가 네. 얼굴이라든가. 근데 온몸에 골고루 퍼트려 놓으면 아직 여유가 좀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전신에 골고루 퍼트려 놓는 게 제일 분산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군데 찐다면 저는 손을 택하겠습니다. 손이요? 예. 손이 겁나 커지는 거예요. 예. 그 옛날 만화 중에 그거 아세요? 주먹대장이라고? 예. 그 주먹 엄청 큰 만화 아세요? 랄프? 아니요 아니요 한국에 유명한 만화 있어요. 어렸을 때 옛날 아, 만화. 주먹왕 랄프 말고? 예예 예. 아주 옛날에 그림 굉장히 이쁜 퉁퉁하게 그래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요? 예? 어디다 쓰기 그냥 손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땡땡 해져가지고 고도 비만인데 야 그럼 고도 비만인 사람이랑은 싸우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 약간 뭔가 살쪘을 때 네네. 살찐 사람들은 약간 불편함을 잘 못 느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손에만 이제 모든 것이 그렇죠. 몰아져 있으면 그때 이제 장갑 시장이 호황이죠. 폰을 못 하잖아요. 폰을 하면서 아 맞네.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빼야겠다. 빅 사이즈 폰 나와야죠 이제 그때부터. 아. 저 예전에 아는 분은 발바닥에 살찌는 분 계셔요 진짜. 아 발바닥. 사과 폰 풀풀풀 플러스. 그죠 그죠. 저 이렇게. 아 그 패드네. SSR 네, 태블릿이네. 그죠 그죠. 등이나 발바닥에 살찌는 분도 봤는데 저는 이제 듣기만 하면은 그건 나쁘지 않겠다. 뭐 그러니까 발바닥이면 키가 커지는 건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면 약간 뭐 이렇게 짐볼 같은 거를 맨날 밟고 다니는 느낌인가? 아니 그냥 발이 부은 느낌이라서 이 발이 항상 아프대요. 신발 안에서 이코노미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등이 살이 찌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되게 부해 보여요. 자연 깔창이네요. 그죠. 자연 쿠션. 자연 깔창 아니면 짐볼 역할을 해서 오히려 이제 코어가 좋아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다시 빠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몰아주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살은 골고루. 그러면 만약에 두피만 찌면 어때요? 두피가 찐다? 약간 화성 침공처럼 머리만 커진다. 매드 사이언티스트 됐나? 고도비만인데 다 모자만 빅사이즈 쓰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가장 많이 쪄야 사람이 아이쿠나 하고 바로 뺄까요? 배 아니겠어요 그럼? 배예요? 그럼 현재잖아요. 그렇죠. 아니 코?
코? 코가 막 커지는 거야. 살이 찌는데 코가 땡땡해지는 거예요. 코가 막 계속 커지는 거야. 조금만 과식해도 그죠. 코가 다음날 아침에 이따만해져 있고. 뭐지? 4교시가 되면 학생들은 항상 코가 홀쭉해요. 5교시가 되면 전부 다 코주구야. 아, 그러면 2교시 끝나고 도시락 까먹은 사람? 요즘 도시락 안 먹는구나. 요즘 그래서 아예 까먹자. 못 까먹자. 근데 이제 대신에 저 개인별로 지참한 간식을 까먹겠죠? 딱 걸리는 거죠. 누가 수업 시간에 뭐래? 코가 이만해지는 거죠. 저 형은 이미 커졌다. 이미 살이 몰려있다라고 하시면 좋고. 그지 않을까요? 코면은 진짜 누구나 얼굴이 한가운데잖아요. 고도비만일 때 제일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아하. 누구나 빼지 않을까요? 그렇죠. 성형수술은 이제 이비인후과 가는 거죠. 그러네요. 다른 데 있을까요? 아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제일 치명적인 건 코입니다. 자 어쨌든 현재도 살이 좀 찌면 코도 조금 토실토실해지거든요. 지금 잠깐 네. 잠깐 지금 약간 메타인지 오신 거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봤어요 순간적으로? 네 저를 돌아봤어요. 저를 돌아봤는데 갑자기 사람이 조용해져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할 필요 없이 네네. 여기저기 잘 쪄있다. 어깨 어때 어깨? 어깨도 어깨가 찌면 현재도 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면 속 제 코를 봤는데 이미 충분히 지금 설정돼 있다. 배성재 국가는 개인적으로 빈부격차가 없는 나라네요. 모든 것이 골고루 다 부다. 완전히 저는 탕평책. 탕평책. 네. 좋습니다. 그렇죠. 김정자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만약에 일주일 7일 중에서 5일이 주말이고요. 이틀이 평일이라면 어떨까요? 회사에도 웃으면서 가고 직장 동료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도 금방 잊고 넘길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집에서 출근 날만 기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평일과 주말에 일수가 바뀌는 거야. 어허. 1111 5일 있고 뭘 봐 뭐 이러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게 주 4일째인데 그죠? 사실 주 4일째 하면 사람이 뭐 또 인류가 발전하다 보면 어떻게 4일이나 일하냐. 그렇죠. 그런 얘기가 담론이 나와서 주 3일째가 추진될 수 있고 벌써 지금도 옛날에 토요일 날 학교 가고 일하고 그랬던 날을 떠올려 보면 와, 그때 어떻게 그렇게 살았대? 아, 말이 안 되죠. 예. 지금 이미 토요일이 우리 마음속에 휴일인 것처럼 조만간 4대 3. 제가 그 학생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네네.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선생님이 뭐 이제 노는 거를 학생들은 다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니까 토요일 오후 저녁부터 이제 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안 논다. 네. 어른들의 최고 피크는 금요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왜 금요일이지 했는데 어차피 토요일은 나와서 반만 개기면 되잖아. 이러면서 참 좋은 어른이네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옛날 스타일 얘기잖아요. 그죠. 토요일에 반만 버틴다. 라는 뜻이. 금요일에 놀고. 저 옛날 얘기거든요. 예, 진짜 옛날 얘기인 거죠. 요즘은 그럼 목요일인가요? 모르겠어요. 금요일에 근데 풀로 버텨야 되니까. 맞네. 예. 아 근데 이거 실제로 이거 약간 진지한 얘기인데 아주 많은 학자들이 이런 날이 올 거다. 이거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제 AI 뭐 되고 뭐 다 되면은 인류는 결국은 일하는 날짜가 더 적어질 날이 온다. 그래서 그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네, 심리학과 인문학부 뭐 인류학 다 이런 얘기 합니다. 2일이라는 거를 네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로 또 생각하는 인류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아예 일을 안 하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틀을 일하지? 예, 그래가지고 약간 뭐 한 달에 한 번 일한다거나. 고대 로마 네. 같은 건가요? 예? 네? 고대 로마 한 달에 같은 건가요? 일하고 일은 노예들이 AI가 대신하고. 예. 그래가지고 음식 먹다가 뱉고. 예. 그죠. 맛만 보고 뱉고. 예. 자.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상상을 많이 해봐요. 많은 왜냐면 저는 완결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이런 때가 오거든요. 저도 제 목소리를 AI나 뭐 이런 데다가 저장해놓고 학습시켜가지고. 예. 오늘은 저기 서울대 그죠. 수원 중개하고 와. 그죠. 그때가 되면 예. 뭐 하실 거예요? 예? 일주일 동안 5일 놀아야 되는데 뭐 하실 거예요? 지금? 운동해야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걷기. 아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이 코너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시면 예. 안 돼요. 빨리 5일 뭐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배텐 기준으로 보면 제가 주 3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녹음까지 포함해가지고. 맞아요. 주 3일 이제 가동된다 그러면 네. 사실 나머지 4일은 노는 거죠. 물론 지금이야 일하고 있지만. 일하고 있지만. 예, 그렇지 않은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때 뭐 하고 싶어요? 예? 그때 만약 한 그렇게 휴일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 먹먹해지면 그때는 좀 삶을 돌아보라 그러더라고요. 예. 너 야 시간이 많은데 할 게 없다 없으면 좀 돌아봐야 돼. 저는 인간은 많이 걸어 다녀야 돼요. 직립보행을 하는 생물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죠, 다리를 그래서. 가지고 많이 걸어 다니면서 오히려 그 독파민과 더 독파민보다 더 떨어지는 네.
그래서 치질도 생기고 도파민?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네? 그 도보 행군을 하면서 네? 머릿속이 맑아지는 그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티아고 순례길 가시게요? 네. 그 순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걷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걷는 걸 엄청 좋아해요. 네. 저는 거의 뭐 글쎄요. 여행을 엄청 갈 것 같아요. 캠핑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집에 이틀만 있고 그냥 일하는 네. 날만 있고 좀 더 멍해져야 된다. 그렇죠. 물 보고 불 보고 그런 사람 몸뚱이가 저러냐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 둘 다 망했다. 나이 먹고 할 게 없네요. 자 다음요. 다음은요. 구장님이 보내줬어요. 구장님. 작가님은 저죠 저. 작가님은 결혼을 안 한 총각이라고 치고 과몰입해 주세요. 해외 이민을 간다고 얘기한 애인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애인과 헤어졌는데 그 애인을 일주일 후에 우연찮게 서울 길 한복판에서 보게 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다시 돌아왔다는 연락도 없었는데 설마 나를 속인 건가 싶어서 당장 달려가서 아는 척을 할까요? 아니면 당황하다가 그냥 갈 길 갈까요? 구자영님입니다. 구자영님. 구자욱님 아니고요. 네. 예. 자. 그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 이민가. 헤어졌어. 일주일 뒤에 서울 한복판에서 만났어요. 만난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는 걸 멀리서 본 거예요. 목격한 거죠. 목격한 거. 목격자예요 지금. 그럼 달려가서 아는 척을 할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그냥 아 저 그런 거짓말을 그런 어떤 거대한 설정의 거짓말을 해야 할 정도로 나를 안 좋아했구나. 이러고 집에 갈 것인가? 일단 이게 뭐 구자영님의 경험담인 것 같죠. 일단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예. 이런 드리고요. 아 왜 배터리 사연을 보내줘가지고 이런 수모를 겪으세요? 어떤 일을 그게 예, 자백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일단 어떻게 좀 조용히 거리를 두고 미행? 우리는 애니 미행이요? 그럼 네. 위험하잖아요. 안 되죠. 네? 왜냐면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지 모르죠. 단지 1차원적으로 그렇죠, 내가 그렇죠. 싫어서 헤어지고 싶어서 한 것인가? 아니면 뭔가 화차처럼 그죠. 거대한 어떤 음모나 악의 무리에 네,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이민 갔는데 아직 해결할 게 남아가지고 한국에 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나 베디같이 앤들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바로 그쪽으로 안 가요. 수많은 시나리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 아직 한국에서 뭐 덜 해결된 게 있나 보다. 뭐 건강해라 자식 이러고 갈 수 있고.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 연인이었고 헤어지는데 출국 날짜도 제대로 못 모르겠습니까? 아니 저기 출국 한 거죠. 했는데 다시 한국에 와서 뭐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지. 왜 거짓말이었으면 내가 비참해지니까. 아니죠. 아닌가요? 어차피 비참하다는 것은 네. 그 내가 외면한다고 네.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봐요 나한테. 전화. 저는 일단 좀 따라갈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잖아요. 잘못 네. 봤어요. 비슷한 사람이야. 닮았어. 그럴 수 있잖아요. 닮았던 사람일 수 있고 이럴 수도, 수도 있죠. 여러 명 있었던 거예요. What? 네. What? 거대한 음모 속에 나랑 사귀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고 구자형님 팔자형 칠자형 이렇게 쭉 있는 그런 것처럼 구자형님 구호예요. 아 그분은 구호인 그런 거구나. 거, 그런,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복제인간 꼭 두 명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AI 영화 봤을 때도 네. 순간 딱 어디 가보니까 한 10만 대 있었잖아요. 근데 내 헤어진 여친이 100씨였어. 100콘 거야. 그렇죠. 199명이 다 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뭐 여권을 깜빡했다거나 입국 심사가 뭔지 빽 먹었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뭔가 네. 뭔가 더 거대한 음모나 내가 이 세계의 어떤 비밀을 풀 수 있는 네. 열쇠가 될 수도 있다. 따라갔다가 실제로 그런 내용의 단편 SF 소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제지당할 수도 있잖아요. 왜 지금 저 여자분 따라가시죠? 그래가지고 이거 스토킹입니다. 뭐 이러면 아 그게 나랑 사귀었던 분인데 근데 그 사람이 경찰이 아니야. 네. 사복을 입고 있어. 그렇죠. 근데 갑자기 사복을 입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더 날 수상하죠. 제지하는 거야. 더 수상하죠. 왜 지나가는 사람 날 제지하지? 나를 왜 이렇게까지 막아세우지? 근데 그 수없는 사람이 막아서는 거죠. 점점 장르가 이상해지네요. 그럴 수도 있고 뒷모습만 끝없이 인셉션처럼 네. 끝없이 앞모습을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내 분명히 내 여친 뒷모습인데 혹은 옆모습인데 앞모습이 안 나. 전화를 안 해봐요? 그 자리에서? 네? 전화. 내가 잘못 보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한번 해보라. 전화하면 바로 둘러대거나 네. 이유가 바로 이제 설정된 이유가 그러니까 나올 전화했는데 저 앞에서 받아. 그러면 이제 일단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봤을 확률을 소거하는 거죠. 소거법.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는 아니. 거리를 두고 잠깐 따라가야 됩니다. 되게 진지하다. 이 토크 가만 냅두면 안 되겠다고 하십니다. 네네네네네네네. 예. 약간 수신검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튼간에 예. 그냥 그러니까 차였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해드립니다.
구자영님. 우리 그 말을 못하잖아. 차였어요. 그 말을 못하잖아. 네. 네. 구자영님 선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자, 최진우님께서 만약에 세상에 솔로가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누구나 남친과 여친이 하늘이 점지하듯 이미 예정되어 있고 누구나 결혼할 운명의 짝이 있다면요? 이러면 소개팅 미팅도 없고 플러팅도 없는 삭막한 세상에 살게 될까요? 우리 작가님이 보내셨나 이거? 최진우님 사연 너무 슬픈데요. 우리 구자영님 거를 아득히 뛰어넘는. 이건 아득히 뛰어넘는데? 예. 나 지금 우리 조 작가님 보내신 줄 알았어요. 이러면 이제 운명의... 이런 시스템에서도 원 오브 사우전드라 그러죠. 그죠 그죠. 실수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죠. 오류. 오류. 오류도 오류고 이런 경우 이제 운명에 한거하는 영웅들이 많이 나오겠죠. 하하. 우리 시간 괜찮아요? 광고 최진우님 거는 저희가 상상이 멈춥니다. 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코너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햄버거 세트를 드립니다. 네. 자 문영주님 이 코너 처음 듣는데 참 쓸데없네요. 아 그럼 쓸데 있는 코너는 뭐가 있습니까? 이분 뭐. S. S다 S. 우리도 S는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S가 N을 품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N이다 품어드릴게요. N은 S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신서보님 두 분 덕분에 한 시간 빨리 가고 즐거웠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분 N인 것 같아요. S인 것 같아요. 이분이요? 이분 제가 보기엔 N인 것 같아요. N인 것 같아요. 같이 함께 이 배에 탄 거지. 못 내리는 배야. 그냥 따라갔더니 한 시간 훅 간 거죠. 그런가요? 중간에 정차역이 없으니까요. S들 중에서도 마음이 열려서. 네네. N이 그냥 데리고 다니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네네네네네. 제시했던 그 머리 헤드 투어처럼 그런 S 분들은요, 네. 약간 물멍하듯이 우리를 봐요. 네. 그냥 물 흘러가는 거 구경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머리가 하얘지는 거. 그리고 N들도 이제 약간 그 짜증 나는 N 있습니다. 네. 짜증 내는 N. 아, 네네. 그 남들의 N 듣기 싫어요. 맞아. 내 N만 필요해. 맞아. 그런 사람 있습니다. N 이기주의자들 있어요. 알차게 한 시간 버렸다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자,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곡은 성시경 권진아 잊지 말기로 해. 야한 꿈 꾸세요.